깔지향이 뭐야? 깔지향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치면서 그러니까 아니 아까 저 혼란스러워서 못 들었으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? 박수홍 씨 나오셨을 때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. 현승에서 예. 네. 일단 목소리 크고 이기는 거 아닙니까? 아니 이게 마땅찮았거든요. 어떤 냄새는 양념치킨 그 냄새가 너무 나거든요.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그 가난하고 힘들고 연습생이었을 때 저희 그 네 그랬을 때 저희 그 안무팀 형들이 시켜 먹고 남은 양념통닭 한 조각이 있었어요. 근데 네. 저는 아 전 진짜 저는 돈이 없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? 더 이거를 한 조각만 먹으면 너무나 배가 고플 텐데 해서 흘려먹는 고깃밥 있잖아요. 아 그게 그런 슬픈 얘기 아니에요? 예, 취업사네. 네. 그때? 그때. 14년 전에 그게 나왔었다고요? 있었어요. 우리 엄마 되게 힘들었을 때예요. 엄마가 왜 등장하셨어요? 아니. 들어보세요. 그 여기 은박지에 남은 호일에 묻어 있는 그렇지. 양념까지 싹싹 긁습니다. 환경 호르몬. 그리고 아 남의 아픈 얘기하고 있잖아요. 네, 그리고 네. 근데 아까부터 톤 설정인데 어디가 슬픈 거예요? 엄마. 엄마가 중간에 들어갔다가 아무튼에 나오셨는데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? 이름 제목. 엄마. 여러분의 치킨. 아니 말도 안 돼. 굉장히 흥분한가 보네. 아까 화내 왜요? 화내 중간에 되게 흥분한가. 여러분의 중간에 여러분의 컵케이크 내가 해야지. 여기. 아 지금 수지양 저기 양념을 튀어가지고 지금 막 이게 난리예요. 자 맛을 볼게요. 백문이 불여일견 맛을 보겠습니다. 맛있을 거예요. 아 맛있을 거예요. 가장 익숙한 맛입니다. 이게 뭐 양념 치킨 가지고 지금 한 거니까. 어떻게 먹는다? 이거 봐 손이 가져. 왜 익숙한 맛이니까. 또 먹게 될걸요? 근데 유재석 선배 좋아하는 맛이에요 이거. 아니 맛있어요. 근데 이게 아 진짜 맛있어요. 야 밥하고 형이 치킨집을 왜 있는 줄 알아요 옛날에? 이거 때문에 돈 벌려고 한거 입는 게 아니고 어머니한테 수고한다고 했죠. 어때요? 얘기를 해주세요. 어머니의 사랑 듬뿍 치킨 볶음밥. 아까 여러분의 볶음밥 여러분의 볶음밥이라고 몇 개야 이름이 우리가 저 닭갈비 먹으러 가면 나중에 밥 볶아주죠. 네네. 거기에 그 맛과 그다음에 그 양념 치킨의 맛이 섞였어요. 그래서 너무 입에 잘 맞아요.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그래요. 우리가 좋아하는 맛. 바로 이래서. 왜냐면 간이 같은 야간 매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 이거다라는 거예요. 이건 맛이 없어요. 아니라고. 나왔잖아요. 예. 얘 좀 안 쳐봐요 좀. 거기에 요걸 넣고 같이 볶다 보니까 네. 볶아가지고 한 번 더 볶으니까. 자, 그래가지고 물기가 없어. 그래갖고 과자 느낌도 나면서 약간 선생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. 못하게 하시죠. 이미 용량을 넘었습니다. 가자 할 얘기를 제가 여기서 오디오를 들어서 얘기 하는 얘기 하나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박수홍 선배님 여기 오디오 어떻게 참고 아니 그냥 친구니까 나도 치약의 사치 아, 솔직해요 여기에요 계란 넣어도 돼요 토마토 넣어도 되고 무 넣어도 돼요 아니 안 되지 아, 야, 안 드시면. 왜 커피가루 넣지 왜 안 왔냐? 우리가 한번 다루는 거 아니야 재석 씨, 어떻게요?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수지향 네. 초달복. 간단하면서 특히 야식 그리고 맛도 아주 괜찮아요. 맛 좋아, 좋아요. 박종 씨, 맛은 아, 최고입니다. 끝나. 이건 너무 선이 많이. 그러니까. 시간 반도 못한 거 배웠구나. 잘한다. 이래서 자리를 잘 잡았는데. 귀찮아요. 어디서 그런 걸 절대 그런 거 배우면 안 된다. 자, 그리고 승부욕이 시간이 없어요. 우리 송원 씨, 좋았어요. 저희 해프 메뉴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그럼요. 빵이거든요. 꽉찬 구성, 알찬 구성. 밥 종류 많이 나왔으니까.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요. 이거 굉장히 좋은 메뉴. 자, 지금 하실 메뉴에 제가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얘기하신 대로 양념치킨 같은 거 시켰을 때 네. 남은 양념통닭을 네. 밥과 함께 볶아서 네. 온 식구가 다시 한번 양념통닭 음식 버리면 안 되잖아요. 아니, 아깝잖아요. 여러분의 치킨 볶음밥. 치킨을 남겨본 적이 없어요. 아니, 좀 남기자. 치킨은 그 자리에 담은 거 아니에요? 오늘 정말 역대 해프 매점. 고민이다 이거. 네. 아, 역사상 아, 가장 초박빙입니다. 정말. 아, 오늘 정말 이건 네 메뉴 다 정말 초박빙. 아니, 이기고 싶다. 자 최종 결론. 네. 남녀노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음식이 뭡니까? 바로 치킨이에요. 네.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5분 안에 끝났어요. 자 이거 빨리 기억해요. 이 여러분의 치킨 볶음밥 1. 자 그건 내가 외로워졌을 때 누가 날 위로해 주지? 그건 내가 한다고 내가 마냥 내 거라고 치킨이야. 내 거라고 치킨 마냥 오케이 간단히 만들. 오케이.